그럼 그렇게 샀어요. 네. 그 이거 완전 팔아야 되는 데 팔아야죠. 언제 팔아야 돼요? 사실 파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그리고 파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견디는 거. 네. 그것보다 네. 주식 가격이 오를 때 견디는 걸 더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뭐 10% 빠졌어. 그러면 이거 막 전전긍긍 하겠죠. 근데 네. 그러다가 주식 가격이 20% 오르고 네. 30% 올랐어. 그쵸. 그러면 더 전전긍긍해. 왜냐면 오늘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내일은 20%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떨어지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주식이 30% 올랐다가 10% 떨어져서 뭐 이렇게 한 15% 됐다. 네. 그러면 이 떨어진 거에 대한 손실을 굉장히 집중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결국에는 네. 내가 팔 가격도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저도 네. 잘 못 맞추고 네.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쵸, 봐요. 저는 없겠죠. 뭐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러지 못하니까 네.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네. 매도하실 때도 한 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네. 한번 팔고 한번 팔고 한번 팔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파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특정 타이밍이 아니고 내 목표 주가에 맞춰서 파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기간을 정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거의 이제 목표 주가를 정해놓는 게 사실 룰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정해요. 네. 그냥 아, 이 정도 가면은 좋겠다. 네. 이 정도 가면은 팔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이후로 이제 기업 분석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좀 실력이 네. 쌓이시면은 네.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P-ratio 퍼라든지 네. 아니면 PBR이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뭐 이번 분기에는 얼마 벌었고 다음 분기에는 얼마 벌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네. 이제 가격을 산출하죠. 그럼 이제 그 가격 목표주가 산출을 네. 주로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네. 감에 의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쵸. 많은 분들이 감에 의해서 하는 거를 되게 무시해요. 근데 분명히 투자는 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첫 번째는 감에 의해서 하시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됐을 때 내가 이 주식을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네. 네, 그 다음에 P/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주가 대비해서 내가 얼마 버는가 네. 네,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몇 배가 되면은 내가 팔아야겠다 이런 기준을 조금 세워놓으시는 게 네. 바로 시나리오를 쓰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팔고 이렇게 됐을 때 팔고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사고 그런 네. 것들의 기준을 좀 잡아놓으시면 네. 진짜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분산 투자 하면은 이제 ABC 그냥 5개, 7개 사고 일단 분산 투자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돈이 되는 올바른 분산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섹터를 아셔야 돼요. 섹터. 네.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계란을 담으실 때도 똑같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으시면 네.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IT 쪽에 뭐 삼성전자, 뭐 애플, 뭐 SK하이닉스, 네. 뭐 마이크론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같은 섹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IT 섹터,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뭐 경기 민감주, 네, 경기 네. 방어주 뭐 이런 섹터를 나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네. 가져가셨을 때 네.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오르내림이 네. 다 이렇게 섹터마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한 번에 크게 버는 거는 사실 쉽진 않죠. 네. 그래서 네.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잃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집중 투자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네. 그 리스크가 이제 분산돼서 이제 이익도 분산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맞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주식으로 뭐 조금 벌자고 그러는 거냐 하고서 네. 몰빵 하시는 분도 있긴 네. 있더라고요. 현재 그러면은 어떻게 분산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네. 큰 틀에서 자산을 나눠 놓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부동산, 네. 뭐, 다른 뭐, 금, 네. 뭐 채권, 네. 뭐 암호화폐,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자산을 한번 나누고 네. 또 주식 안에서도 한국 주식, 네. 미국 주식, 뭐 그리고 그 한국 주식 안에서도 섹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섹터별로 나누고 네. 미국 주식에서도 섹터별로 나누고 하지만 주식 종목 그러니까 종류를 네. 뭐 많이 가져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막 한
막 30, 40개씩 네, 이러신 맞아요. 분들도 있는데 있어요. 네, 그분들도 네.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그냥 이렇게 분산해서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ETF를 네. 사시는 게 낫다. 네. 근데 내가 조금 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솔직히 저는 말씀드려서 10종목 이하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봐요. 10종목 기업 분석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 한국 이거 다 글로벌 다 합쳐서 10종목? 네, 한 10종목 이하면 좋지 않을까. 네. 아니면 정말 ETF로 가셔도 돼요. 종목마다 그냥 섹터마다 ETF가 좋은 ETF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중에 가장 비중이 크신 건가요? 미국 주식은 지금 네. 조금 줄였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네. 조금 올라 있어서 네. 네, 조금 이제 리밸런싱을 했고요. 네. 지금은 한국 주식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 이제 책에서도 이제 강조하셨지만 리밸런싱이라는 단어가 일반 투자자분들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리밸런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리밸런싱은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가 시작할 때 네. 한국 주식 뭐 안에서 어떤 뭐 주식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리고 미국 주식도 어떤 종목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네.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종목은 올라있고 네. 어느 종목은 그렇죠. 내려있고 뭐 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 시기처럼 네. 그럴 때는 뭐 리밸런싱 하면 안 돼요. 네, 다 내려갔을 때는 네. 언제나 리밸런싱은 뭔가 높낮이가 있을 때 밸런스를 맞추는 거니까 네. 어느 건 올라가 있고 어느 건 내려가 있을 때 이 네. 올라가 있는 거를 조금 팔아서 내려가 있는 거 사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좋은 기업들을 사놔야지 올랐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거든요. 그렇죠. 내려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근데 기업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을 또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리밸런싱은 어쨌든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면 자산이 조금 커지고 또 이제 높낮이가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맞춰주면 또 자산이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진 투자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냥 극단적인 리밸런싱을 위해서 그냥 한국 주식시장에 5천만 원 넣고 미국 주식시장에 네. 5천만 원 넣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아서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됐고 네. 한국 주식시장이 좀 나빠가지고 2천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똑같이 이런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리밸런싱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주식의 종목들을 팔고 네. 한국 주식을 사야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5천도 5천 맞추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결국에는 마켓 네. 타이밍이에요. 마켓 타이밍을 모르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네. 이 주식이 여기까지 오를 거라는 계획은 네. 있지만 네. 사실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주식이 내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실 건가요? 그때는 내가 현금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이상 현금 투입할 게 없을 때는 어떡하실 네. 건가요? 그러면 어느 종목인가 올라 있는 종목을 팔아서 네. 네. 그 종목을 살 수 있다면 네. 좋은 방향인 거죠. 그렇게 계속 뭔가 이 자산을 키워가는 데 집중을 하셔야지 네네. 많은 분들이 수익률에 되게 집중을 그쵸. 하세요. 그쵸, 그쵸. 나 수익률 몇 퍼센트 났어. 네. 나 수익률 막 뭐 몇 퍼센트야. 이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밸런싱을 하면 수익률은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였던 수익률이 그쵸, 그쵸. 0이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였던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하지만 그거 뭐 내가 사자마자 또 올라오진 않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면 더 떨어져요. 수익률은. 그래서 저는 네. 지금 한국 주식은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미국 주식은 아직 조금 플러스인데 네네네. 그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네. 사실은 자산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커지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리밸런싱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네. 내가 시장에 민감하지 않아도 돼요. 네. 네. 지금 뭐 반도체 되게 힘들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뭐 한 8만원, 9만원 뭐 네. 가다가 10만원 간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한 7만원, 8만원 이렇게 가면 네. 힘들잖아요. 그치 힘들죠.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런데 리밸런싱을 하시게 되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을 좀 팔아서 한국 주식 살 수 있는 거죠. 네. 네, 시장에 민감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리고 리밸런싱 할 수 있어요. 네, 분산 투자 해놓으면.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시나리오. 네네. 어느 정도 되면 팔아야지. 어느 네네. 정도 되면 또 사야지. 네네. 이런 기준들을 나만의 기준들을 세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책에서 이제 기계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수라는 거는 그냥 그 가격이 있으면 그냥 사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특정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냥 맞아요. 일정 정도 사는 건가요? 그냥 사요. 네.
매일 사셔도 되고요. 네. 매주 사셔도 되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셔도 되고요. 네. 그 기준은 사실 정하기 네. 나름인데 네. 저는 이런 기계적인 매수를 하실 때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아무 주식이나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기계적인 매수를 한다는 거는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쵸? 내가 매일 산다는 거는 네. 개수를 늘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내가 뭔가 이 한 주에 뭐 만 원이다 그러면 네. 이거를 뭐 천만 원어치 사야지 이렇다기보다는 네네. 내가 이거를 뭐 100주 사야지 1000주 사야지 이런 네네.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면 검증이 되려면 네. 사실은 순위를 봐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1, 2, 2위, 3위 네. 뭐 이 안에서 한국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이나 1, 2, 3위 뭐 한 10위 안에 네. 정도 들어가는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 네. 또는 그 나라에서만 수익이 창출되면 안 돼요. 해외에서 다른 곳에서 네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수익이 창출된다면 사실은 수익이 그렇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해외에서 또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다면 네.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한 수익이 있을 것. 네.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네. 뭐 매일 이렇게 사시거나 네. 매주 사시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사시거나 하시는 계획을 세우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수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좀 믿을 수 있는 뭐 사회 확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1등 우량 기업에 맞아요. 그냥 주가를 보지 말고 특정 시기에 그냥 돈이 있으면 특정 금액을 있으면은 그냥 사야 되는 거죠. 맞아요. 뭐 주가 많이 올랐든 떨어졌든 그냥 맞습니다. 하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뭐 썸네일의 제목 되게 자극적인 거 많잖아요. 뭐 이거 사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오른다, 폭등한다 이런 거 많은데 종목 추천해 준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일단은 네. 종목을 추천해 주는 자체는 나쁜 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불법이기는 하죠. 그분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추천을 네. 해주는 건 불법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자격이 있는 분들이 추천해 주는 건 사실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유튜버 안에서 사실 자격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할 수 없죠. 그분이 어떻게 검증됐는지도 네. 모르니까 조금 네. 멀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습관이 형성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졸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추천을 계속 받다 보면은 네. 계속 추천을 받아야 돼요. 투자 습관이라는 거는 정말로 습관이거든요. 운동 습관처럼 네네. 누가 운동을 계속 시켜줘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는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추천을 해주는 시작이 있지만 네. 결국에는 내가 기업 분석을 해서 발굴을 해야 되고 네. 내가 그것들을 가져가야 되니까 투자 습관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좀 추천받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투자는 이렇게 왕창 누군가 이렇게 막 투자하자 이래서 하는 투자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제 시세 조정도 될 수 있고 네, 그쵸. 뭔가 네. 이런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언제나 투자는 개인적인 거거든요. 우리 투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그쵸, 그 힘들죠. 투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 되게 외로워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것들을 견뎌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투자 같이 해서 사실은 잘 되기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의 투자 스타일도 다르고 네.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것과 내가 투자하는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언제나 투자는 개인적인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 네.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요즘에 보면 진짜 슈퍼게미라는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이 하시죠. 그분들 팬덤도 굉장히 많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뭐 저는 그분들의 영상을 잘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종목 같은 것도 어떤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의견으로 들으셔야 돼요. 의견. 네. 네,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사실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몰라요. 아실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그분들이 기업 분석하시는 실력은 진짜 뛰어나겠죠. 그쵸. 왜냐면 그래서 이제 돈을 버신 거고 네. 슈퍼 개미가 되신 거니까 네. 그런 의견을 듣는 거는 네.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네.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안 돼요. 네. 그분들이 추천해줬다고 무조건 사거나 그분들이 간다고 했다고 무조건 사거나 네. 사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투자자는 온전히 손실도 자기가 떠안아야 되고 수익도 온전히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천들 의견만 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네. 네,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책에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주씩 살
그러니까 하루에 한 주씩 살 주식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던데 네. 이거는 하루에 한 주씩 사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한 주씩 사본 적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정도 하냐? 요즘도 가끔 해요. 아 진짜? 아니 어떤 종목을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사신 거예요? 그거? 한 거의 1년 1년 동안 정도? 예, 네, 한 6개월에서 네. 1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성과가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죠. 아 정말요? 왜냐면 그 종목이 네. 삼성전자 우선주였어요. 아 진짜요? 아 정말 좋았겠네요 그럼. 네, 아까 말했듯이 네. 시총 5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이었고 그렇죠. 네. 또 글로벌한 수익이 네. 나는 기업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배당도 많았겠네요. 네,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주씩 또는 하루에 두 주씩 또는 뭐 일주일에 뭐 한 다섯 주, 여섯 주씩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서 또 팔 때도 네. 이제 한 번에 팔지 않고 이제 네. 분할 매도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렇게 또 사서 또 한 번 매도하고 네. 또 한 번 이제 샀는데 지금은 물려 있죠. 아 그러면은 그때 어떤 생각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주씩 사봐야겠다 이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매일 사는 게 좋았어요. 뭔가 네. 자산을 구입한다는 거 매일매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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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뭔가를 그렇죠. 사는 거. 네. 내 돈을 주고 뭐 네. 핸드폰을 산다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매일매일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자산을 매일 획득하는 기쁨이 네. 사실 되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오르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네. 매일매일 사면 그런 기쁨이 있어요. 진짜. 내가 이 자산을 매일 사는구나. 네. 그럼 이 자산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겠구나. 네.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특별히 또 분기마다 배당도 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럼 내가 이 배당금을 받아서 뭐 네. 해야겠다. 그럼 배당금을 받는 거는 네. 사실 주식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배당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주식수가 네. 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거든요. 내가 배당 받아서 뭐 여행을 가야지. 배당 받아서 네.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지. 네. 이런 계획이 가능해요. 아. 그러면 그거 되게 행복해요. 아. 그렇게 그 하루에 한 주씩 1년 정도의 기간을 사면서 네.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일단 마켓 타이밍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 네.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네. 시간도 정해놓지 않아요. 네. 그냥 아침에 사거나 뭐 저녁에 네. 사거나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주가가 사실 아침에 올랐다가 그쵸. 저녁에 내릴 때도 있고 네, 그쵸. 아침에 그쵸. 내렸다가 뭐 장 끝날 때 오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네. 사실 장 끝날 때 오르면 아침에 산 게 괜찮지만 네. 장 끝날 때 떨어지면 아침에 산 게 후회가 된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쵸. 그런 후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난 내일 또 살 거니까 네. 모레 또 살 거고 네. 다음 주에 또 살 거니까 이 주식이 이번 주에 떨어지든 오르건 네.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네. 결국 내가 팔 때 오르면 네. 됩니다.